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의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경기도의 행복마을 관리소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더 확충할 계획을 짰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구도심. 동네에 생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직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는 반갑게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불을 수거합니다. 덩치가 큰 이불 빨래가 혼자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대신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동네 구석구석 청소도 늘 하는데 오늘은 장마철 골목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수구 이물질을 말끔히 치우는 일입니다. 청소를 정기적으로 안 해주면은 이제 저 뭐에 쌓여있던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넘치게 돼요. 주민들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까? 놀이터, 공원 등에선 꼼꼼히 소독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등이 모여있는 구도심의 경우는 불편 사항이 생겨도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 마을에선 다릅니다. 다 좋은 것 같아. 저런 거뭐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시고 하여튼 잘생겼어, 잘생겼어.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구도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했고, 환경 개선과 공구 대여, 택배 보관, 안심기가 서비스 같은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챙기는 역할입니다. 당초 올해 76곳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81곳으로 목표보다 5곳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좋아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1대1 서비스가 가능한 행복마을 관리소의 강점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될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반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예지를 떠나서 듣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빨래도 해주시고 등도 교체해주고 여러 가지 해결을 해주신다 하니 기대가 많아요. 이 사업은 특히 관리소 업무를 지역 주민들이 맡도록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86만여 건, 코로나 대응 33만여 건, 지역 특색 사업 7만 9천여 건을 진행하며 실제 760여 건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